좀 아쉬울 것 같아요. 잠깐 대화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. 아유, 네. 이 시간에 네. 가을에 초입에 점심도 안 먹고 노래 부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컨디션 네.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아,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네요. 아니, 훨씬 힘드실 텐데 네. 노래를 되게 크게 따라 불러주셔가지고 그래. 감동했어요. 본인이 힘들어서 넘긴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이런 시간이라. 아니, 아니에요. 좀 덜 넘기려고 했는데 너무 잘 따라 부르셔가지고 오늘 날씨도 좋고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데 왔죠, 뭐. 예. 네. 여름에 정말 너무 더워, 건방질정도로 더웠죠, 이분들한테. 그 더위 네. 어떻게 보내셨어요? 저는 막 뭘 이것저것 촬영할 게 많이 있어가지고 네. 정말 이번에는 그 더위를 바로 완전 직사광선으로 그냥 다 온몸으로 다 맞았어요. 야외 촬영 많이 하셨구나. 네네. 그럴 때 어떻게 참고 이겨냈어요? 그럴 때는 그냥 뭐 그냥 참는 거죠 뭐. 별다른 방법은 돈 버니까. 충분한 대가를 받으니까 보상을. 네네. 그리고 오늘 아까도 말했지만 뭐 이분들 설명해 주셨잖아요. 아침 8시에 나왔다고 하지만 뭐 정말 6시, 7시 나오신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. 네. 직접 참가자분들 만나보니까 어때요? 아니, 저는 좀 걱정을 좀 했거든요. 진짜 좀 많이 지쳐 계시지 않을까. 근데 전혀, 그러니까 좀 광합성을 하셔서 네.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. 다 표정들도 다 밝으시고. 그래서 저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. 그럼 본인도 광합성 좀 하세요. 계속 하고 있죠. 좀 가까이, 좀 가까이 와가지고. 좀 가까이 온 이유가 네.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아이유가 데뷔 10주년이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데뷔 10주년 팬미팅도 할 건데 소감이 어때요? 아직 막 실감이 잘 안 나요. 네. 근데 오히려 이제 팬분들이 뭐 중학생 때부터 같이 해오던 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서 좀 달라지잖아요. 저와 그렇죠. 함께 네, 네. 그 모습을 보면 조금 더 실감이 나기도 하고 함께 네. 달라져야 되는데 네. 일방적으로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. 변함이 없는 것 같아. 더불어 달라지고 있어요. 네. 자, 이제 9월인데 곧 연말이잖아요. 연말 계획 있을까요? 연말에요? 네. 저 아마 연말에 콘서트 할 것 같아요. 뭘 보여줬을 거예요, 그땐 또. 콘서트에서요? 네. 이번 10주년 콘서트라서 좀 대단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거의 뭐 네. 아, 수익이 안 남는 콘서트를 하고 싶은데. 그래. 이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죠. 자, 궁금한 거 혹시 마지막으로 하나 있어요? 하나만? 너무 예뻐요, 핑고! 너무 예뻐요라는 말을 전하면서 아이유가 또 이 멋진 두 곡 외에 여러분들 위해서 또 굉장히 좋은 노래 엄선해서 골랐거든요. 남은 분들 부탁드리고요. 알겠습니다. 오늘 정말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 지켜볼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고요.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꼭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전 노홍철이었습니다. 좋겠다! 다음 곡은 이제 좀 발라드를 두 곡 불렀으니까 댄스곡을 너랑 나라는 곡 배워드리겠습니다. 아까 로코 씨랑 우원재 씨 공연 보니까 막 물을 뿌리시던데 제가 힘이 거기까지 안 갈 것 같아서 앞에 기자분들만 맞으실 것 같아가지고 리즈는 않겠습니다. 많이 더우시죠 이제? 요즘에는 또 밤에는 되게 쌀쌀하더라고요. 기온차가 되게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옷도 항상 예, 걸칠 걸 챙겨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또 낮에 무리를 좀 하셔서 체력이 뚝 떨어지실지도 모르니까 식사도 꼭 맛있는 거 하시고 저녁은 조금 여유 있게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아, 저도 저도 이게 오랜만에 운동화를 신고 공연을 했는데 엄청 편하고 좋네요. 예, 뉴발란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오늘 아주 뭐 양말부터 해서 다 뉴발란스로 해봤거든요. 무대 의상으로도 아주 순색 없죠? 네, 뉴발란스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 좋은 추억 되셨기를 바랍니다. 내년에 또 이렇게 열린다면 그때 또 꼭 참가해주실 거죠? 그때도 제가 모델이면 저도 꼭 와서 노래를 하겠습니다. 마지막 곡으로 좋은 날 들려드리고
인사 드릴게요.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, 여러분.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